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두드러지게 늘었던 일자리 중에 하나인 배달. 올해 상반기에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배달원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배달 종사자가 45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요. 올해 2만 4천 명이나 줄어들어서요. 이제 42만 6천 명 정도가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걸로 집계됩니다. 2019년 상반기만 해도 배달원은 34만 3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로 돌입한 이후에 매년 3만에서 5만 명씩 빠르게 늘어나다가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빠르게 늘었던 만큼이나 또 확 줄어들고 있네요. 네. 이 배달 어플리케이션 모두들 코로나 시기에 참 많이 썼었는데 네. 이게 줄어든 영향도 있겠죠. 네.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인 IJWorks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요. 올 상반기에 배달 앱 세 곳을 이용한 이용자 수는 월 평균 2,940만 명 선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월 평균 3,410만 명 정도였던 걸 고려하면 말 그대로 470만 명 정도의 이용자가 배달 앱을 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휴가철이었던 7월과 8월에 오랜만에 월 평균 이용자 3천만 명 선을 다시 넘기는가 싶더니 9월 들어서 3천만 명 선이 도로 깨졌습니다. 이른바 일상 회복 이후로 소비자들이 배달의 필요성을 팬데믹 기간만큼 느끼지 못하는 게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최근의 소비 부진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 기간이었던 지난해보다 실제로 덜 먹고 덜 쓰고 있다 보니 배달앱 이용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이용자를 유인해보려는 배달앱들이 할인 배달을 많이 늘리고 있긴 하지만요. 여전히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이른바 중간 거리 단계인 2에서 3km 미만 배달의 경우에 지난 8월을 기준으로 배달비는 묶음 배달, 할인 배달을 포함해서 최저는 2,670원 정도지만 최고는 7,000원까지도 나온다는 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조사입니다. 소비자들과 음식점주들이 모두 배달비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용자도 라이더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